이번 시간에 제가 고양이 톰 아시죠? 제리, 톰과 제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디즈니의 톰과 제리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리를 먼저 만들고, 다음 주에 제 톰을 만들 겁니다. 이 장난꾸러기들 톰과 제리,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 제리의 이제 다리부터 발부터 떠올라갑니다. 위로 발부터 쭉 떠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발부터 해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리부터 떠보도록 할게요. 바늘 사이즈는 1.75mm, 코바늘로 치면 3호 코바늘. 그리고 색은, 이런 색을, 이런 베이지 계열로 하셔도 되고, 이런 겨자빛으로 하셔도 되고, 뭐, 핑크로 하셔도 되고, 뭐, 그건 이제 본인 취향껏 하시고, 실은 바늘 사이즈에 맞는, 실이면 어떤 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리부터 떠보도록 하겠어요. 다리는 이런 식으로 두음이 떠주면 돼요. 여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조금 짙은 색으로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고. 체인 4 넷이요. 체인 넷 매듭 하나 해주고 하나 둘셋넷첫 번째 코두 번째 코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다음 세 번째 코에 세코 넣어서 늘려주고 하나 둘, 셋. 돌려서, 다음 코에 한코 떠주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하나, 둘. 마킹 하나 해주고, 첫 번째 코죠. 첫 번째 코에 늘리기. 하나, 둘. 두 번째 코에도 두코 떠서 늘려주고, 세 번째 코에도 두코 떠서 늘려주고, 네 번째 코죠. 네 번째 코도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늘리기를 네번 했어요. 그러고 나면 네코 남으면 한 코씩 네코 떠주시고, 12코죠. 12코인데, 이 12코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을 떠주세요. 12코씩 두 단. 12코씩 한 단, 두 단, 두단 떴습니다. 5단, 두코 잡아서 줄여주고, 한 번, 두 번째 줄임, 세 번째 줄임,
네 번째 줄임. 네 번을 줄이고 나서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요게 지금 현재 8코예요. 8코 6단 1번, 7단 2번. 8코씩 2단을 떠주세요. 8코씩 한 단, 두 단. 8단. 하나, 둘. 줄여주고. 하나, 둘, 줄여주세요. 여기다 소음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소음을 채웠죠? 소음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채우지 말고 발이니까 그냥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솜을 채워주세요. 여기 루프의 앞에 루프만 잡아서 당겨줍니다. 이게 요 발, 발이에요. 그러면 다리, 다리를 뜰 건데 발에서 몇 코를 잡냐? 10코.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잡아주세요. 대충 눈으로 여기, 여기, 여기 잡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듭 하나 해줬어요. 이렇게 보면 뒤에서 하나 잡고 살짝 옆으로 돌려서 또 하나 잡고 둘 옆으로 돌려서 셋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앞에서 이렇게 해서 똑바로 하는 것보다는 요 옆으로 한쪽 넷, 똑바로 다섯,
여기서 옆으로 밑에 옆에 밑으로 하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코 잡았어요. 2단에서는 이 열코를 뭐 열코 한 단만 따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코 만들었어요. 3단. 하나, 둘, 셋 코, 셋 뜨고 다음 코에 두코더 손을 넣어주고 하나, 둘, 셋 다음 코에 두코더 손을 넣어주고 한 코, 두 코. 두코 남죠? 두 코, 한 코씩 두코떠 주세요. 4단. 하나, 둘, 셋, 넷. 네코 두고. 두코또 손을 넣어주고 하나 둘셋넷두코또 손을 넣어주고 하나, 둘. 14코 됐어요. 그러면은 5단부터 9단까지 14코, 요 14코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요 14코 떠준 걸 가지고 다섯 단을 더 떠주도록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단 떴으면 맞춰주고.
요 파리 하나 둘두 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두 개, 두 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디를 뜨기 위해서 여기 라운드 12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하고 연결할 건데 링을 잡아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개코 전부 늘려주세요. 12코 만들어주세요. 두 코씩. 두 코. 여기도 두 코. 세 번째 코에도 두 코. 네 번째 코에도 두 코. 다섯 번째 코에도 두 코. 여섯 번째 코에도 두 코. 이제 요게 지금 12코죠? 여기 12코에 발을 연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6코를 잡아서 12코를 떴어요. 요게 밑에 밑바 바디의 맨 밑에 엉덩이 맨 밑에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거 12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 놨는데 이 발을 하나 잡아 보세요. 왼발.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하나 둘세 코만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세 코. 세 코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개 떴어요. 세개 떠서 연결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요게 이제는 앞이죠. 앞에 부분 연결한 거 말고 하나, 둘, 셋. 요것도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세 코, 옆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죠. 똑같이 발, 똑같이. 다음에 요거 연결할 때는 이네 번째 여기 세 코를 떴고 네 번째 코까지 와서 요거 하고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다 주세요. 한번 연결했어요. 그 다음 코. 두 코, 다음 코, 세 코 연결하고 나서 여기가 D예요. D. 뒤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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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코. 세코씩, 세코씩 연결한 거예요. 이제 떠보도록 하겠는데, 이렇게 이제 연결을 다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하고 요 부분 서로 연결한 거죠. 거기를 요 코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한 부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코. 열한 코 뜨고, 요 코. 여기 연결한 곳 서로 줄여주고 앞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코 여기 연결한 데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줄이고 여기 뒤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32코가 됐습니다. 2단 1코 다음 코에 2코 떠서 늘려주고 하나, 둘,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하나, 둘,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하나, 둘.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하나, 둘,
두고 떠선을 넣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 이렇게 떠주시면 이제 38코가 됐습니다. 이 38코를 요거 38코를 한번 3단, 한번 4단, 2번, 3단, 4단, 2단을 떠주세요. 38코씩 한 단, 두 단, 두단 떴죠? 5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 떴어요.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하나, 둘, 두코 줄여주고,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코 떴습니다. 그 다음에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하나, 둘, 줄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4코 됐습니다. 6단에서는 이 34코 한 단만 떠주겠습니다. 34코 한단 떴어요. 7단.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한 번.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두 번.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세 번.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네 번, 네번 줄였어요. 그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남았어요. 요 줄여줍니다.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한 번,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두 번,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세 번,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네 번. 이렇게 해서 26코가 됐어요. 발단에서 이 26코를 한 단만 넣어주세요. 26, 9단. 9단은 줄여주고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하나, 둘, 셋 줄여주세요.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줄여주시고, 하나, 둘, 다음 마지막 코 줄여주시고, 22코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22코를 10단 한 번, 11단 두 번, 두 번을 20, 22코씩 두 단을 떠주세요. 하나, 22. 한 단, 두 단. 22코씩 두단 떴죠? 12단. 하나, 둘, 셋, 넷. 넷. 코 뜨고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하나, 둘, 셋, 넷,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하나, 둘, 셋, 넷,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하나, 둘, 두코 모아서 줄여주고 18코 만들었어요. 요 18코를 가지고 13단 한 번, 14단 두 번, 15단 세 번, 세 번. 예, 12코, 18코를 가지고 세 단을 떠주세요. 한 단, 두 단, 세 단, 18코씩 세단 땄어요. 16단.
16단은 한코 뜨고 줄여주고 하나 줄임 하나 줄임 세 번째 줄임 하나 줄임 네 번째 줄이고 하나 줄이고 다섯 번째 줄였고 하나 줄임 여섯 번째 줄였어요. 여섯 번째 줄이고 나면은 요게 12코거든요. 여기서 맞춰주세요. 여기다 숨을 채워줄까요? 이렇게 숨을 여기 채우기 앞서 이렇게 와이어를 껴주세요. 숨을 채우고 나면 좀 와이어가 단단하면 숨을 채운 다음에 끼셔도 되는데 제 와이어가 좀 단단하지가 않고 제 와이어는 좀 흐물흐물해요. 흐불흐불하니 숨만 넣었다 하면은 와이어가 안 들어가. 얼굴 부분까지. 엉덩이 부분 좀 살짝 나오게 이렇게 솜을 좀 팡팡 채워주고 엉덩이 부분 여긴 배 이렇게 채워놔 주세요. 이렇게 솜을 채워서 준비를 해놔 주시고, 그 다음에 배리, 이 가슴, 이 배를 요걸 떠줄 겁니다.
하얀색. 체인. 아, 매듭 하나 해주고, 체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부터 시작할게요. 짧은뜨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긴뜨기 한번 감아. 긴뜨기로 하나, 긴뜨기, 둘, 긴뜨기, 셋. 마지막 코에 긴뜨기를 세 개. 하나, 둘, 셋. 긴뜨기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하나, 짧은뜨기, 둘, 셋, 넷, 다섯. 2단. 첫 번째 코에 두 코뜨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긴뜨기 한번 감아. 하나, 둘, 셋. 긴뜨기로 두 코. 하나, 둘. 다음에도 긴뜨기로 두 코. 하나, 둘. 다음 코에도 긴뜨기로 두 코. 하나, 둘. 그 다음에 긴뜨기로 한 코씩. 하나, 둘, 셋. 다음에 짧은뜨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3단. 짧은뜨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감아서 긴뜨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긴뜨기로 늘려줄 겁니다. 네 번. 긴뜨기로 두코 넣어서 늘려주고, 하나, 둘. 다음 코에도 긴뜨기로 두 코를 넣어주세요. 둘. 다음 코에도 긴뜨기로 두 코를 넣어주고,
다음 코에도 긴뜨기로 두 코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긴뜨기로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은 뜨기로 하나, 둘, 맞춰주고, 배를 달아줍니다. 여기 이제 목하고 꾸밀 거니까 여기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자리는 남겨두고 배를 이렇게 요 정도까지 꾸며준 다음에 이렇게 살포시 뱃속에 솜을 살짝 넣어줄게요. 배가 조금 불러 있어야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살짝 넣어줘요. 그런 후에 마저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가 조금 좀더좀 볼라당하고 나왔죠? 이렇게 배가 조금 볼락하고 볼랑하고 나와야 좀더 귀여워요.